자, 포커스 42 조동사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여기 조동사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should랑 must랑 have to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뜻을 쭉 써보겠습니다. should의 뜻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죠. 오케이. must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죠.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뜻을 지금 적고 있어요. have to의 뜻은 뭐뭐 해야만 한다죠. 자, 그래서 얘들은 뭔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양념시 조동사입니다. should, must,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으면 차이점도 있겠죠. 자, should하고 must를 먼저 차이점을 얘기해드리면 should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얘는 뭐라고 했냐, 당위라 그래서 당위. 그리고 당위란 말이 좀 어려우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내진 않죠. 됐습니까? 뭐 벌금을 뭐 효도를 안 했다 그러면 분당 5만원씩 내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얘기할 때 should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you를 주어를 you를 사용해서 you should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한다 치자. 뭐 you should 뭐 할까, you should read this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치자. 오케이. 그럼 you should read this를 해석하면 너는 이것을 읽어야만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주어가 you인 경우에 should가 조동사, 주어가 you이고 조동사 should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you shoul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야 너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물론 뭐 너 당연히 하면 안 돼 이런 표현할 때는 you shouldn't를 쓰기도 하겠죠. 당위라는 게 뭐냐, 꼭 해야 되는 걸 얘기할 때 당연히 해야 돼, 뭐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그거를 위반한다고 해서 뭐 벌금을 내거나 뭐 아니 감옥에 갇힌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조동사 should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must는 그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겠죠. 얘는 obligation이라고 해서 법적 의무를 보통, 법적인 의무사항 같은 것들을 must로 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오케이. 뭐 법적인 의무사항,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면 안 돼 라든지 너 초록색 불일 때 건너가야만 돼, 뭐 you must cross the street on 뭐 green light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should고요. 그것을 must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법적인 의무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must를 쓰고요. 그러면 have to는 얘하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얘들 둘은 똑같습니다. have to하고 must는 둘 다 법적인 의무를, 둘 다 어떤 법적인 의무, 법적인 의무사항을 표현하고 싶을 때 have to를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must하고 have to 계속해서 좀 얘기하면 조동사 파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can의 과거형은 could, 그렇죠. will의 과거형은 would,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may의 과거형은 might. 뭐 다 적어드리면 shall은 should, will은 would, can은 could라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형이라고 해서 꼭 과거형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다. 뭐 could가 뭐 능력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뭔가 요청할 때는 could you help me 하면 공손한 표현이지 과거에 넌 날 도와줄 수 있었냐 라고 묻는 거 아니죠. 왜 이러냐 오늘. 접점이 좀 안 좋은가. 형태적으로 과거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뭐만 과거형이 없다, must만 뭐 어떤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이 만약에 있다 치자. 뭐 영어 문장으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뭐 넌 지금 거기 가야만 한다 라는 표현을 must로 쓰면 you must go there now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you must go there now의 뜻은 너는 가야만 한다, 어디에, 거기에, 언제, 지금 이란 뜻으로 써.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 you have to go there now 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You have to go there now도 너는 지금 거기 가야만 한다는 뜻이고, You must go there now도 넌 지금 거기 가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서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는 어제 거기 갔어야 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You must go there yesterday 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어제 너는 거기 가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당연히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You had to go there yesterday.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리하면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must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표현한다? had to를 가지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you를 3인칭 단수 주어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만약에 그녀가 뭐 지금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은 she must go there now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녀는 지금 거기 가야만 돼. 근데 똑같은 표현을 have to를 쓰고 싶을 때는 she have to go there now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She has to go there now.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have는 원형이죠. have는 원형이죠. 여기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did가 들어가면 had가 되죠.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she는 3인칭 단수죠. 그럼 must를 썼을 때는 우리가 조동사라는 건 조동사에는 뭐 s 쓴다든지 이런 규칙 없었어.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have to를 썼을 때는 she have to 해서는 안 되고 she has to 해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는 좀 복잡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조동사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거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냐라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He must be a spy 하면 무슨 뜻이라 했더라? He must be a spy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법적인 의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게 1번 뜻이라면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에 강한 긍정적 추측을 할 때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가 없다?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로 쓸 수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일 때는 have to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 전에 2학년 3학년도 시험 끝났죠? 2학년 3학년도 시험 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빨리 시험 치고 싶죠 막?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학원에 2학년 3학년도 평균 내봤는데 97.6이에요. 그쵸? 여러분도 잘할 수 있죠? 왜 땅을 보고 그래?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만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왜 지우? 왜 울어? 울지 마. 뚝. 언니 100점 받았어. 네 언니는 딱 한 번 한 문제 틀렸고 지금까지 다 100점이야. 뭐 지우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uld에 대해서 전에도 선생님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어요. should에 대한 설명이 약한 의무 충고란 뜻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데
약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당위라고 해서 당위. 그렇습니까? 여기서 약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 슈드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걸 어기거나 뭐 위반한다고 해서 뭐 벌금을 내거나 뭐 경찰에 와서 잡혀가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슈드를 쓴다 그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약한 의무는 아니죠.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슈드는 당연히 해야 될 걸 당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문이 쭉 보이네요. 그렇죠? 뭐 you should keep your promise라든지 we should exercise every day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should랑 잘 어울리네요. 됐습니까? 좀 이따 해석도 해보고 왜 should랑 쓰는 게 어울리는지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그렇죠? should랑 잘 어울립니까? 이런 우리말로 생각해보니까 should랑 잘 어울리는 뜻들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ust. must를 보고 강한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강한 의무라기보다는 뭐라고 했다? 법적인 의무 같은 것들을 주로 표현할 때 쓰는데 밑에 예문에는 근데 must를 써야 할 상황과 밑에 이제 문제풀이 해보면 알겠지만 must를 써야 할 상황과 should를 써야 할 상황이 조금 뭐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과 안 어울리는 문제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뉘앙스라는 게 뭔지 알아요? 뉘앙스? 야, 너 참 잘한다. 야, 너 참 잘한다. 똑같은 느낌입니까? 야, 너 참 잘한다. 이건 진짜 잘한다는 얘기죠. 잘한다.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못한다는 얘기죠. 좀 잘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말을 해서 내가 분명히 한글로 써놓으면, 글로 써놓으면 똑같아요. 너 참 잘한다. 라고 글로 쓰겠죠. 그쵸? 근데 그게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동사가 영어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동사가 들어가면 뭔가 아 이거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아 이거는 좀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아 이건 그럴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달라지게 뉘앙스가 달라지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는 역할이다. 조동사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강한 의무라기보다는 법적인 의무라고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으실 때만 뭐랑 똑같다? have to랑 똑같은데 have to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형태? has to나 또는 had to로 형태가 바뀌어서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똑같이 must 뒤에 should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하듯이 have to 뒤에, has to 뒤에, had to 뒤에도 똑같이 동사의 원형이 오면 와야만 하는 겁니다. 조동사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현재 그녀가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he has to go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She must go 하듯이. 그래서 여기 예문은 이런 거잖아요. We must follow the rules.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We have to follow the rules 이렇게 돼 있죠. Follow the rules가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은 오죠. 됐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must를 쓸만합니까? 쓸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must가 강한 추측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예문은 he must be sick이죠. he must be sick.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you should keep your promise는 뭔 뜻이야? 너는 keep 해야만 안 되죠. 무엇을? 너의 약속을. 그쵸? 그러면 You should keep your promise의 뜻은 너는 지켜야만 한다. 뭐를? 너의 약속을. 너 약속 지켜야 돼. 약속 지키는 거는 뭐 내가 친구랑 9시에 뭐 초롱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놀기로 했어. 근데 내가 좀 늦었어. 한 30분 늦었어. 그랬더니 30분 늦게 헐레벌떡 초롱공원에 갔더니 친구가 경찰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찰이 야 너 30분 늦었으니까 3만원 벌금 내.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약속 지키는 건 뭐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hould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advise 하는 거죠. 됐습니까? 충고하는 표현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야, 너 약속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도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Keep your promis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keep your promise를 보고 무슨 문이라고 그러죠? 명령. 그렇죠. 명령문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you should를 사용해서 you니까 누구한테 충고하는 거야? you,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you should를 사용하는 문장은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명령문이 있다. 됐습니까? 명령문으로 you should 대신 쓸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should exercise every day. 해석은 뭐예요? 우리는 운동해야만 한다. 매일매일. 우리 매일매일 운동해야 돼. 됐습니까? 뭐 매일 운동하기로 했는데 오늘 하루 아파갖고 안 했어. 그렇다고 벌금 내거나 하진 않죠. 됐습니까? 그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랑 어울리는 느낌이다? should랑 어울리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게 뭐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어떤 뭐 당뇨 같은 거 걸려 갖고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꼭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뭐 집안에 뭐 이렇게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 좀 있는 사람들은 알죠? 당뇨 전 단계. 열심히 운동하시고 살 빼고 막 그러셔야 된다 그러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경찰에 와서 야 너 당뇨 걸렸는데 너 왜 운동 안 해? 이러면서 벌금 5만 원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should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하지만 we must follow the rules가 뭐 뜻이야? 우리는 따라야만 한다 이러고 있죠. 무엇을? 규칙을.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돼. 오케이. 그 규칙이 만약에 법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규칙.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집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은 슈즈의 느낌이고요. 뭐 아니면은 여기에 길 건너가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인데 내가 막 건너갔어. 그렇죠? 그러면 그건 머스트의 느낌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를 쓴다? 머스트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 must follow the rules 하고 같은 말이 뭐다? We have to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만 한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경찰한테 잡혀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must, have to의 느낌이고 그 다음에 he must be sick 은 무슨 뜻이에요? 그는 아파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뭔 뜻이다?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라는 뜻으로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에 정반대되는 우리말 뜻은 뭐야? 뭐뭐임에 틀림없다에 정반대되는 뜻은 우리말로 그는 지금 이게 아픈 게 틀림없다인데 아무래도 꾀병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는 안 아픈 게 틀림없다라든지 그는 아플 리가 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말 뜻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에 정반대말은 우리말로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얘는 can't입니다. can't. 자, 우리가 can 할 때 can은 뭐 능력이냐 아니면은 뭐 허락이나 요청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can't가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픈 게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he must be sick인데 그는 아플 리가 없다. 그는 꾀병에게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he can't be sick 하면 되겠죠. 그는 아플 리가 없어. He can't be sic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have to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네요. have to는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만약에 뭐 그 남자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표현일 때는 he have to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he has to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할 때는 have 속에 뭐 집어넣어서 did를 집어넣으면 have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had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had to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표현이 있죠. I have to finish the report. 나는 뭐 해야만 한다? 마무리해야만 한다. 마쳐야만 된다. 무엇을? 그 보고서를. 아, 보고서를 마무리해야만 되고 얘 같은 표현은 뭐다? I must finish the report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그 보고서를 마무리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She has to finish the report라고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어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겠다? She had to finish the report yesterday.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쭉 읽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또는 미래에 보고서를 마무리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I have to finish the report now. 뭐 이런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가 지금 또는 미래에 보고서를 마무리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She has to finish the report. 그녀가 어제 마무리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finish the report yesterday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야, 넌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 너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Promise.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한다? Exercise every day. 그 다음에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아.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만 돼? Follow the rules. 는 뭐하고 같다? We have to follow the rules. 그 다음에 must의 두 번째 뜻.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He must be sick. 그는 아플 리가 없다? He can't be sick. 그는 아플지도 모르겠어. 50대 50이야. He may be sick이겠죠. He may be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가 있네요. 슈드를 놓으라. 뭐 트윈 브라더스 뭔지 알죠?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어가 오면 왜 안 되는지 조사 좀 해오세요. 왜 a hour 하면 안 되고 왜 an hour 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대답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수거가 보이죠.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오케이. 지금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부인의 친절해야만 하고요.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게 틀림없고요. 에밀리와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고요. 그녀는 여름방학 동안 네 권의 책을 읽어야만 하고요. 됐습니까? 동안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였죠? 됐습니까? 헤이. 그 동안 3종 세트에 대해서 또 이거 문제 풀이하다가 야 어떨 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겠죠. 에? 오케이. 너는 시간을 절약해야만 한다. 이거 하려고 하면 절약하다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S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43 부정문과 의문. 자, 지금까지는 뭐 포커스 뭐 예를 들어서 포커스 뭐 35였다 치자. 뭐 포커스 35에서 can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36에서 can't랑 그 다음에 can you 이렇게 물음표 붙이는 거 했을 때는 선생님이 그냥 뭐 별거 설명할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갔어. 그쵸? 뭐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없다? You can't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이러면서 별로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갔는데요. 근데 지금은 여기 43은 빨리 못 지나가요. 설명할 게 좀 아직 좀 많아요. 자, 포커스 43에서는 should, must, have to에다가 뭐 집어넣거나 not을 집어넣거나 그렇죠? 또는 뭐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됐습니까? 자, 왜 설명할 게 좀 많냐라고 얘기하면 자, 포커스 42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요. must하고 have to가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니고 무슨 뜻일 땐 똑같다 그랬어요.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는 둘이 똑같이 쓴다 했어요. 됐습니까? 뭐 시제가 과거가 아닌 이상 must하고 have to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3인칭 단수 주어면 has to로 바꾸거나 과거의 의무면 has to로 바꿨어야 되겠지만 똑같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만 아니라면 둘이 똑같다 그랬어. 그런데 must에 일단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뭐 must not
또는 뭐 많이는 안 쓰이지만 추가형으로서 어떻게 되냐면 mustn't 이런 것도 있어. mustn't, must not. 그러면 얘 뜻은 뭘 것 같아? must not의 뜻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겠지. 네. 그쵸? 그러니까 must not이나 mustn't의 뜻은 뭔 뜻이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 여기 분명히 둘이 똑같다 그랬어 이때는. 그쵸? 네. 그런데 have to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형태는 have to에다 not을 집어넣으면 이 have 속에 뭐가 들어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Don't have to. 그렇지. don't have to가 되겠지. 그럼 don't have to의 뜻도 만약에 다른 애들 같았으면 뭐 똑같이 don't have to의 뜻도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되어야 될 텐데 don't have to의 뜻은 무슨 뜻이 되느냐?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자, must하고 have to는 똑같았어. 의무를 표현할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됐었어. 근데 must not과 don't have to는 뜻이 달라요. must not은 야 하면 안 돼. 금지야, 금지. 이걸 보고 무슨 뜻이라 한다? 금지의 뜻인데, 금지. You must not take a photo here. 여기, 당신이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금지하고 있죠. 됐습니까? 근데 don't have to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금지가 아니고 뭐냐? 이거는 불필요입니다. 불필요. 자, 지금 설명하는 거 다시 정리하면 must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는 have to하고 똑같아. 그래서 막 바꿔 써도 상관없어. I have to eat this. I have to eat this. I must eat this. 나 이거 먹어야만 돼.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근데 you must not eat this는 뭔 뜻이란 말이야? You must not eat this. 너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돼. 금지고요. You don't have to eat this는 뭔 뜻이란 말이야? 너는 이것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볼 건데요. 자, I must not go to school on Sunday.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 둘 중에 어느 게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뭐가 어울리겠다. 당연히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가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그럼 must not을 넣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되길래 왜 안 되냐, 안 된다고 하냐? 야, I must not go to school on Sunday는 뭔 뜻이야? I must not go to school on Sunday는 무슨 뜻이야? 나는 학교에 가서는 안 된다. 일요일날 나 학교에 일요일날 가면 안 돼. 나 학교 가면 철컹철컹한데 경찰이 나 잡아간대. 이 말이고 I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 는 나는 학교 갈 필요가 없다 일요일날. 오케이. 학교에 갈 필요 없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수업 안 하니까. 놀러 가면 돼 안 돼? 되잖아. 상관없잖아. 친구들이야 야 오늘 학교 응? 운동장에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어울리는 거지. 나는 일요일날 학교 가면 철컹철컹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자연스럽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이렇게 바꿨어. 그럴 때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는 이렇게 돼야 되겠고 이때는 뭐란 말이야? 이때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단 말이야. I must go to school on Monday. I have to go to school on Monday. 이건 뭔 뜻이야? 나는 월요일날 학교에 가야만 한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순간 뜻이 달라지는데 must not은 금지야, 금지. don't have to는 불필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박물관에 가갖고 여기 사진 찍어도 되는지 물어봤어. 그쵸? May I take pictures here? 라고 물어봤어.
근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하면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You don't have to take pictures here 이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런 거야? 여기서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사진 찍어도 돼, 안 돼? 그건 찍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어떻다?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요. 어?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안 찍으셔도 돼요. 아, 그러면 찍을게요. 찍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찍을게요. 이상하잖아. 찍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must not을 했을 땐 그 행동을 하지 말란 얘기고. don't have to를 썼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해야 되나 뭐 안 해도 되는데 분명히 다른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정도면 뭐 여기에 밑에 나오는 내용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should not 줄여서 뭐가 된다? should not 줄였으면 뭐가 된다? shouldn't가 되고 you should not eat too much. 됐습니까? 뭐 이거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겁니까? 과식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must not 같은 경우에 mustn't 라고 축약형이 있긴 한데 잘 쓰이진 않아요. 뭐만 축약형이 없었더라? 그렇죠. may not만 축약형이 없었죠. must not도 축약형은 있습니다. we must not smoke here. 그렇죠? we must not smoke here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벽에 뭐 어떤 그림이 붙어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얘기합니다. Don't have to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앞에 he나 she가 있으면 he doesn't have to의 형태가 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고 싶으면 어떤 형태도 존재할 수 있을까? 과거에 뭐 할 필요 없었어요 라는 표현할 때는 그렇죠. 뭐도 있겠다. didn't have to란 형태도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는 뭐 이건 다 공통점은 현재 할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물론 앞에 3싱 단수 주어 he, she, it이면 he doesn't have to, she doesn't have to 나머지는 I don't have to, you don't have to, we don't have to, they don't have to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뭐 you didn't have to 이렇게 하면 너는 과거에 할 필요 없었어 근데 왜 했니?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얘는 unnecessary에 대한 얘기다. 불필요에 대한 얘기고요. 자, 어차피 앞으로도 얘기할 텐데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추가 설명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문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묻는 문장. Should I go there? 한번 뭔 뜻이겠어? Should I go there? 제가 거기 가야만 돼요? 라고 묻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Must I take the exam? 한번 뭐겠어? Must I take the exam? Must I take the exam? Must I take the exam? 제가 그 시험을 쳐야만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Must I take the exam? 하고 같은 표현은 Must I take the exam? 하고 같은 표현은 아니지, 그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같은 표현은 Must I take the exam? 하고 같은 표현은 Do I have to take the exam? 오케이, 뭐하고? Must I take the exam? 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Do I have to take the exam? 하고 같은 뜻이라고요. 제가 그 시험을 쳐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을 요걸 쓰면 뭐라고요? Must I take the exam? 이걸 사용하면 뭐라고요? Do I have to take the ex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uld나 must의 의문문은 Should I go there? 라고요. Should I go there? Must I take the exam? 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to는 Do I have to take the exam? 이라고요. 그녀가 그 시험을 쳐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이걸 사용하면 그녀는 그 시험 쳐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Does she have to take the exam? 하면 되겠죠. 그렇죠? Take the exam. 그녀가 그 시험 쳐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표현은 뭐라고요? Have to take the exam. 오케이. 제가
어제 그 시험 쳐야만 했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Did I have to take the exam yesterday? 뭐라고요? Did I have to take the exam yester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제가 어제 그 시험 쳐야만 했었던 거예요. Did I have to take the exam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하고 있죠. 됐습니까? Take off shoes here. Yes, you should. No, you shouldn't.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Yes, I have to. No, I don't have to.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기 뒤에는 뭐 똑같이 생략된 말 똑같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도 생략된 말 똑같죠? 자, 그러면 쭉 읽으면서 익혀보겠습니다. 축약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과식해서는 안 된다. 인데요. 이거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이야? You니까 주어가. 주어가 유니까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이라고요? 충고하는 거죠. 충고할 때 이런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다 그랬죠. 오케이. 일단 너는 과식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You shouldn't eat too much. 뭐라고요? You shouldn't eat too much. 오케이. 너무 많이란 뜻이죠. Too much의 뜻은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벽에 어떤 그림 그려져 있다? 이런 그림 그려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시작! We must not smoke here. 우린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렇죠?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자, 이거랑 비교죠? 비교해서 You must not worry about her 라는 표현은 이건 무슨 뜻이겠다? 너는 You must not worry about her 는 무슨 뜻이겠다? 너는 그녀에 대해서 그 뜻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한 거죠. 그 뜻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한 거죠.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금지야, 불필요야.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 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뭐 이 뜻이죠.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her. 이 뜻이고요. 그건 금지가 아니고 불필요라 그랬어. You must not worry about her는 무슨 뜻이라고요? 대해서 걱정 그렇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서 같은 뜻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must하고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일 땐 같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런데 not이 들어가면 뜻이 달라져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금지하고 불필요는 달라요, 분명히. 얘는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표현이다? 얘는 금지고 얘는 뭐다? 불필요고. 할 필요 없다는 불필요라 했어. 걱정할 필요 없어. 뭐하러 해. 아, 난 그래도 걱정되는데. 너는 그녀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돼! 분명히 다른 뜻이죠. 됐습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답니다.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듯이 Must not worry about her 하고 Don't have to worry about her는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이런 거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고르세요. 막 대화를 해. A가 May I take photos here? 그랬더니 B가 Well, you don't have to take pictures here 이랬어. 그런데 밑에 여기에서 뭐 사진 찍는 건 금지되어 있다. O야 X야? X죠. 왜냐하면 You don't have to take pictures here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진 찍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뭐 찍는다고 해서 뭐 상관은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사진 찍는 게 금지되어 있었으면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라든지 You may not take pictures here 이렇게 해야지 금지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묻는 문장들이 남아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벗어야만 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벗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진, 아니 여기서 신발 벗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hould I take off my shoes here? 그랬죠. 그랬더니 넌 벗어야만 돼. Yes, you should. 아니야, 넌 벗으면 안 돼. No, you shouldn't.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 한국 사람이겠죠, 뭐.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서양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문화가 다른 거죠.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은 반드시 집 안에서 뭐예요? 신발을 벗죠. 하지만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양 사람들은 집 안에 뭐 침대 위에, 심지어 침대 위에도 신발 신고 벌러덩벌러덩 눕고 그러죠. 왜 그런 걸까, 근데? 도로가 깨끗해서 그렇겠죠, 뭐. 중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야? 너 오늘 학교 가야만 되는지 의무를 묻고 있죠? 그쵸? 그랬는데, 얘는 가야만 된다 그런 거고요. 얘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아니죠. 얘는 뭐라 그런 거야?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지,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오늘 학교 가야만 하니 뭐라 그러고 있어요?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그랬더니 Yes, I have to. 이건 가야만 된다는 얘기고, 아니야, 갈 필요 없어. No, I don't have to. 됐습니까? 자, take off의 뜻이 뭐예요? 아까 해석 다 하고 읽었는데도 몰라요? Take off 뭐 하다? 벗다죠.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요? Okay. Take off의 반대말은 뭐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뭐가 있다? Put on. 뭐가 아니다. Take on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Take off, 벗다, put on, 입다, 착용하다. 됐습니까? 왜? Take off, 벗다, put on, 착용하다, 입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wear랑 같은 거 아닙니까? Look for가 이거라 했지, look for. Find는 이거라 했잖아. 그쵸? find. 그쵸? 이거하고 이거 좀 달라요. put on은, 뭐 put on 할 만한 거 없나? 내가 지금 이 신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건 내가 wear 하는 거야? put on 하는 거야? put on 하는 거라고. put on. 이제부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웨어를 하는 거라고. 이제부터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로 사전 찾아보면 다 입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 푸돈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푸돈이 끝났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웨어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누가 들어왔어? 그럼 put on your mask 하겠어. wear your mask 하겠어. put on your mask 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kay, look for 하고 find가 다르듯이 put on 하고 wear도 쓰이는 상황은 좀 다릅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1번 보면 hard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쵸? Okay, hard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hard stone일 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it is raining hard면 또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study hard는 또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최소한 세 가지 뜻 정도는, 상관없는 세 가지 뜻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선생님이 따로 독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대비 기간 때 하기 때문에, 주로 시험 대비 기간이 아닐 때는 문법 위주로 수업은 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어휘 수업도 하고 독해 수업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hard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분명히 얘 만나본 적 있어요. Hardly.
일단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얘 비정상이라 그랬어. kind, kindly 얘들이 정상이야. nice, nicely 얘들이 정상이고요. lucky, luckily가 정상이야. kind는 뭔 뜻이었더라? 친절한. kindly는 친절하게. kind는 형용사라 했죠. 어떤 시라 했죠? kindly는 무슨 시라고요? 어찌시 부사라고요. 얘가 정상이야.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얘는 이상하다 그랬어. 이거 옆에 뭐 hardly 옆에 뭐 있었는데? hardly 옆에 n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었는데? 어, hardly 옆에 n으로 시작하는 애였고 hardly 오른쪽에는 s로 시작하는 애였는데? 그렇지. 여기에 never였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였더라? sometimes였지. 오케이. 그래서 hardly의 뜻이 뭔지 모르면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hard 중요한 단어니까 잘 알아주. 그때그때마다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뭐 join the meeting이 보이고요. 뭐 in time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찾아오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She has to arrive in time. arrive는 뭐 여러 번 만나봤죠 이제? 그 다음에 leave의 뜻이 있듯하고 이 뜻이 있다고 했죠? 오케이. leave, don't leave here now가 뭔 뜻일까? don't leave here now. don't leave here now. leave의 두 가지 뜻 추측해 보세요. 첫 번째 뜻으로 don't leave here now. don't leave your back here. 이거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뭐 하지 마라. 그렇죠. 지금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죠? don't leave your back here. 두고 가지 말래죠. 뭐를 두고 가지 말래요? 가방을 어디다가? 여기다. 여기다가 네 가방 두고 가지 마. 그래서 leave. 1번 뜻은 뭐? 떠나다. 2번 뜻은 뭐? 두고 가다. 선생님, leave 살다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겠지. 그건 live라고 읽으면 생방송이란 뜻이 되고요. leave라고 읽으면 오케이, 얘를 live 얘를 라이브라고 읽으면 생방송인이란 형용사고요. 얘를 리브라고 읽으면 살다라는 동사고요. 뭐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도 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요거 어떻게 읽죠? 아이고야 왜 이래 아이씨. 아니 어떻게 읽냐고. 콰이어트죠? 네. 그쵸? 그럼 뭐랑 비교하라 그러겠어? 이 친구 모르면 찾아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음은 어떻게 하면 뜻은 뭔지 챙겨보세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 얘하고 내가 뭐하고 뜻이 같다라고 얘기한 적 있냐면요. 얘하고 pretty하고 뜻이 같다고 얘기한 적 있어. 아 그러면 얘는 뜻이 예쁜인가? 아니요. Pretty가 예쁜이란 뜻도 있지만 다른 뜻도 있다고 그때도 얘기했었어요. 네, 먼저 할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옛날 생각이 막 납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rumor 모르면 뭔지 찾아보시고요. School uniforms 뭔지 알 거고요. 너는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돼. 내가 그 책을 읽어야 하나? 뭐 읽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 되었고요. 워크북은 풀이 해오셨습니까? 네. 오케이. 오 좋아요. 자 되새김질하는 시간
그래서 위례 1번 뜻이 뭐였더라? 추측이었죠. 몇 퍼 추측이었더라? 대략 한 70%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더라? 의지. 뭐뭐 할 테다. 됐습니까? 뭐뭐 할 테다. 이런 느낌이라 했어. 뭐 여기 난 넣어서 will not 하면 안 할 테다가 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뭐 고집 피우는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더라?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뭐예요? 요청이었죠. Will you help me? 나 좀 도와줄래? 이런 거 뭐 request를 한다 했어. Request.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뭐였더라? 얘는 뭐 아니면 뭐였더라? 추측 아니면 계획이었죠. 추측일 때 be going to가 추측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will이었지 뭐였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획일 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planning to. 그렇죠. 좋아요. be planning to 동사원형. 뭐뭐야 계획이다. 근데 뭐 will하고 be going to를 왜 같이 해요? will하고 be going to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화살표 위에 점을 몇 개 찍을 수 있게 됐다? 하나, 둘, 아이고야,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찍을 수 있게 된 거죠. 그쵸?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 현재 시제. 이거는 현재 진행이요. 이거는 과거. 이거는 과거 진행이요. 이거는 미래. 미래. 이거는 뭘까? 미래 진행형이겠죠. 그쵸? 오케이. 미래 진행형 한번 재미로 만들어 볼까? 오케이. 오케이. 시험, 이제 내일이면 시험 끝나. 그쵸? 내일 시험 끝나. 내일 4시에. 4시 아니고 3시쯤 마치겠네. 시험 치는 날. 3시, 아니지. 시험 치는 날 그거보다 더 일찍 마쳐야지. 한 1시나 2시 되면 집에 와 있겠다. 그러면 3시쯤은 나는 뭐하고 있는 중일까? 시험 끝났으니까 친구들과 놀고 있거나 아니면 빡세게 너무 심하게 공부했으면 자고 있는 중이겠네. 그쵸? 그러면 나는 내일 3시쯤 자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I will be sleeping 하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자는 중일 것이다. 진행, 어, 이거 뭐야? 슬립이 잠자다인데, ing 붙여서 1번하고 2번 중에 자는 중인 됐죠? 네. 그쵸? 그럼 자는 중인은 무슨 시된 거니까? 어떤 시된 거니까? 뭐 붙이면 하다 시대요? 그러면 자는 중이다가 됐네요. 그 앞에다가 will 붙이니까 뭐가 됐어요? 미래 시제 됐네요. 그래서 애, 요렇게 생긴 애를 보고 뭐라고, 명칭이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아? 그럼 미래 진행형이라고 하겠죠. 그렇습니까? will be ing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래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한 2학년 때 좀 배우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운 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 가지고 얼마든지 조동사 will도 배웠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규칙도 배웠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ing를 붙이고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미래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미 배운 걸로는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거다. 뭐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It will rain tomorrow. 됐습니까? 또는 뭐 it will be rainy tomorrow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측이었고요. 그러면 추측이니까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그렇죠.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하고 같은 표현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널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줄 테다 이러고 있죠. 난 널 위해 저녁 식사 요리해 줄 테다 라는 표현은 I cook dinner for you. 됐습니까? 뭐뭐 해줄 테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의지라고 얘기한다고요. 의지. 됐습니까? 계획은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한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Will you pass me the salt?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Request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몇 종 세트였더라? 4종 세트죠. 이제 지겹죠. Will you pass? Would you pass? Can you pass? Could you pass? 됐습니까? WWCC죠. WWCC. W 시작하는 거 두 개. C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뭐? 추측.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뭐? 계획. 이런 걸 표현할 때 쓰고. 그래서 추측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이었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는 be planning to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언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하러 갈 계획이다. 소풍 갈 계획이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선생님이 소풍 가다라는 표현은 통째로 수거로 외워놓으라 했죠.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Okay,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는 계획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going 대신에 planning을 쓸 수도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go on a picnic이란 대답 듣고 싶어. 소풍 간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일단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너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렇지. 그거 말고요.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모가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너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엇을 할 계획이니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학교에선 이미 배웠을걸요? 계획 묻기 이러면서. 그쵸? 너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렇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Saturday? 뭐 묻기? 계획 묻기. What are you going to do? 뭐 할 계획이니가 뭐라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맞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라는 질문과 What will you do? 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했어. What are you going to do? 는 계획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라고 했고요. What will you do? 의 해석은 넌 뭐 할 거니죠.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의 해석도 너는 뭐 할 것이니? 라는 해석이 될 수 있고 What will you do? 도 너는 뭐 할 것이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해석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뉘앙스는 다르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물어본 거야? 막연한 걸 물어본 거야? 계획된 게 있는지 물어본 거야? 계획된 게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What will you do? 는 그냥 뭐 할 건지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 부정문은 want만 외워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m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Sam won't go with us 하면 되겠죠. Sam won't go with us. Sam은 우리랑 같이 갈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Sam은 우리랑 같이 갈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뭐라고요? Will Sam go with us?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No, he won't go with us. No, he won't. 라고 대답하는 상황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1, 2, 3의 will 중에서 뭔가요? 오케이. 추측이죠. 또는 뭐 의지라고 볼 수도 있네요. 뭐는 절대 될 리가 없어? 요청은 될 리가 없죠. 추측이나 또는 의지의 느낌이다. 쌤 아마 우리랑 같이 안 갈걸? 안 갈 거야. Sam won't go with 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에 초대하고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뭐라고 초대했겠어요? Will you come to my party? 했더니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Yes, I will.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No, I won't. 그러면 여기에 Will you come to my party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렇죠? 뭐예요? 요청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be going to로 바꿔 쓰니 Are you going to come to my party?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4종 세트죠. 됐습니까? Will you come? Would you come? Can you come? Could you com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선생님이 왜 자꾸 구분해요? 라고 묻는다면 시험 문제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아까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랑 이렇게 밑줄 꺼놓고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르세요.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야? It will rain tomorrow의 뜻이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요청하고 있어.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추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를 골라야 돼? Going to rain tomorrow를 골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조동사라는 파트는 보니까 어떤 능력이 많이 필요해?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건지 추측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뭐뭐 할 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일로 가야 되네. 자, can하고 be able to를 같이 하고 있는데 can은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I can swim. 뭐예요? 능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an I come in? Can I come in? 허락이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요청. 요청이죠. 그럼 be able to는 1, 2, 3 중에 can이 어느 뜻일 때만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이야? be able to는 무슨 뜻밖에 없다? 능력밖에 없죠. 그래서 I can swim 대신에 I am able to swim을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은 능력하고 가능은 같다 했고요. 그 다음에 can I come in? can you help me?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능력이나 가능 같은 뜻이라 했고요. 일 때만 can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의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일 때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be able to, be capable of, be able to 이런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제임스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가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은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뭐 또는 뭐 뭐 또는 뭐 James can swim 또는 James is able to swim. 제임스가 수영할 수 있는 능력자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너는 내 폰을 사용해도 된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너는 내 스마트폰 사용해도 돼. You can use my smartphone. 이거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렇죠. Can I use your smartphone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케이. 허락 몇 종 세트?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can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are able to use죠. 아니고 뭐다? You may use, you could use. May I use, could I use, can I use. 허락 3종 세트였죠. May I use, can I use, could I use. 그래서 you may use, you could use, you can use. 제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고요. 네가 해도 된다도 3종 세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Can you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표를 저에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은 뭐다? Can you show me your ticket? 하면 되겠죠.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4종 세트.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어디에도 be able to는 없습니다. be able to는 뭐일 때만? 능력일 때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not 넣고 묻는 거니까 특별히 뭐 길게 할 거 없습니다. not 넣으면 can't겠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yes I can. no I c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에마 can't solve the problem.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Can Emma solve the problem? 이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럼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에마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이죠. 그쵸? Emma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또는 Emma is Emma i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Emma i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Emma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Emma can't solve the problem. 전부 같은 표현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렇게 비추고 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골라라 이러면 고를 수 있겠어요? 모두 골라라 하면 고를 수 있겠어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Emma may not solve the problem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yesterday를 넣어서 Emma는 어제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왜 두 개 달실까? 한 개 달실까? 일단 여기 yesterday가 들어가면 Emma couldn't solve the problem yesterday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couldn't solve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Emma wa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또는 Emma was unable to solve the problem. 이게 같은 표현도 있겠죠?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Are you sleepy? What time did you go to bed yesterday? 아련한 기억이야. 옛날 기억을 더듬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능력이기 때문에 not이 들어가서 물론 무능력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뭐 어쨌든 제가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라는 표현은 뭐? Glass of water. 그랬더니 Yes, you can. No, you can't. 그럼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몇 종 세트라고요? 그래서 뭐? Can I drink? May I drink? Could I drink? 됐습니까?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이거를 Am I able to drink a glass of water? 하면 안 된다고요. Be able to 하고 아무 관계 없다. 능력이 아니다. 허락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can인데 바꿔 쓸 수 있는 게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May입니다. May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It may rain today는 추측이죠. It may rain today라 했습니다. It may rain today. 뭔 뜻이야?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추측한 거죠.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 몇 프로라고 얘기한 느낌? 약 50% 정도의 느낌이다. 아우, 꼭 You should take an umbrella 했어. 뭐 일기예보에서 뭐라 그런 다음에 You should take an umbrella 충고했네요. 그쵸? You should take an umbrella 뭔 뜻이고 너는 너의 우산을 당연히 챙겨가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때는 It may rain today 라 안 했겠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It will rain today 하든지 It must be rainy today 라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추측도 종류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느낌의 추측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조동사가 다른데 그 중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냐 뒷면이냐의 느낌은 may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y I come in? May I come in? 뭐예요? 허락이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 May I come in? Can I come in? Could I come in? 귀에 딱지 앉았죠,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래서 may는 추측이나 허락 등을 나타내며 허락의 의미일 때는 can 또는 뭐 could로 바꿨을 수가 있다. Can I come in? May I come in? Could I come in? 허락 3종 세트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브라운 씨가 사무실에 있을 확률은 한 반반 되는 것 같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re may Mr. Brown be? 뭐라고요? Where may Mr. Brown be? Where may he be? 하면 되겠죠. 우리말 해석은 뭐예요? Where may Mr. Brown be? 브라운 씨는 어디에 있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Where may Mr. Brown be? 그랬더니 he may be in his office.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추측이라고 한다. 오케이. 아, 브라운 씨 100% 확신해. 어?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 그렇죠. Mr. Brown must be in his office. 있을 리가 없어. Mr. Brown can't be in his office. Can't be in his office를 뭐 Mr. Brown 씨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다. 있을 능력이 없다. 라고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추측한 거야. Can't는. Must는 절대로 그렇다고 추측한 거고요. May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한 거고요. Mr. Brown will be in his office는 있을 것이다 하니까 뭐 아마 거의 그럴걸? 한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무실에 있을 거야 할 때는 will be in his office로 추측을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쿠키 먹어도 좋다는 걸 may로 읽어볼까요? You may eat the cookies. 오케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오케이.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봤다? May I eat the cookies? Can I eat the cookies? Could I eat the cookies? 라고 한 거죠. 3종 세트. 됐습니까? 자, 그럼 41에서는 얘 메이한테 not을 집어넣거나 메이가 들어있는 물음표 있는 문장 하는 건데 메이 not만 뭐가 없다고요? 축약형이 없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지금 집에 없을지도 모른다. Jenny may not be home now. 그러니까 제니는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나? 라고 묻고 싶었으면 May Jenny be home now? 라고 물어봤죠. May Jenny be home now? May Jenny be home now?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me now 했는데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Jenny may not be home now. 뭐라고요? Jenny may not be home now. 됐습니까? 제니 걔 맨날 밖에 나가 노는 애야. 집에 있을 리가 없어. Be home now. 틀림없이 집에 있을걸? Be home now. 됐습니까? 각각 다른 추측이야. 됐습니까? 추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락받습니다. 제가 상자를 열어봐도 될까요? May I open the box? 했더니 어 그래도 돼. Yes, you may. 안 돼. May not. 오케이. 근데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어? 그렇죠? 더 강하게 해서 네가 그걸 열었다가는 벌금 내야 될걸? 규칙을 어기는 게 될걸? 이면 No, you may not 보다는 그렇죠. No, you mustn't. Must not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자, 가만 보니까 cannot, may not 비슷한 느낌의 금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느낌의 금지는 뭐라고요? Must not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must까지 다 배웠잖아. should까지 배웠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얘는 뭐 정리하는 거니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should는 어떤 걸 얘기할 때 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뭐 should은 뜻 쓰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 해석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오케이. 자, 2학년 때 배우겠지만 미리 좀 봐둡시다. 이때 should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얘랑 같은 건 ought가 있습니다. ought. 발음은 ought라고 읽으면 돼요. ought가 아니고 ought. You should go there now. You ought to go there now.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조동사예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You should go there now. You ought to go there now. 너 거기 지금 가야 돼. You ought to go there now. You should go there now. 오케이. 그 다음에 must가 1번 뜻 뭐뭐 해야만 한다 일 때만 같은 말이 뭐라고요? Have to. Have to는 has to, had to 등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 땐 바꿔 쓸 수 있는 게 have to가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쟤는 have to와 같지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애들은 시컨 학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배워놓고 무조건 must하고 have to하고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 있어. 아니야. 무슨 뜻이냐에 따라 달라져. 뭐뭐 해야만 한가.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정리하면 have to는 무슨 뜻밖에 없다?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밖에 없다는 거야.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은 없어. 그래서 야, 너 약속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넌 너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규칙을 어기면 벌금 내야 돼요. We must follow the rules는 이때 must의 뜻이 무슨 뜻이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니까 같은 말이 뭐다? We have to follow the rules 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라는 표현은 he must be sick이고 he has to be sick 은 같은 표현이 될 수 없고 누가 he has to be sick 이라고 썼다 치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he has to be sick 은 그래? he has to be sick 은 무슨 뜻일까? 그래 그는 아파야만 한다란 뜻이겠지 됐습니까? he must be, 그는 아픈 게 틀림없다 하고 그는 아파야만 한다 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he must be sick으로 그가 아픈 게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he has to be sick으로 같은 표현을 할 수는 없단 얘기야. have to, has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전달할 때만 사용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 넣는 거 아까는 빨리 넘어갔죠? 그쵸? 근데 오케이. 여기에서 이 녀석 아까는 같다고 했었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그쵸? 그런데 must not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였고 금지였고 have to에 not을 집어넣으면 뭐 don't have to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doesn't have to, didn't have to가 되겠지만 얘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의 뭐다? 불필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n't have to, doesn't have to의 뜻은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다? don't need to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 없다. 그럼 선생님 저기도 뭔 얘기 해줘야죠.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그래서 have to와 같은 말은 뭐다? have to와 같은 말은 뭐다? need to다. must, have to, need to 같은 뜻으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 물론 뭐 이거를 사용해서 주어가 he, she, it이면 needs to가 돼야 되겠죠. he needs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여기다 s를 붙이기도 하겠죠. she needs to go there.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를 예를 응용하면 needed to 하겠죠. need는 규칙병화하니까 need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너 오늘 학교 가야만 되냐 했더니 그래 가야만 돼 아니야 갈 필요 없어 이거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학교 가야만 하니 라는 질문은 Do you have to go to school today? 그랬더니 가야만 한다면 I have to go to school today. 갈 필요 없으면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No I don't have to go to school. Don't need to go to school. I don't need to go to school. 갈 필요 없어. 불필요야. 자, 그러면 포커스 36부터 그렇죠? 1, 2, 3이고 1, 2죠. 요렇게 갔죠. 그래서 will은 뭐? will의 세 가지. It will rain today. 추측. I will help you. 의지. 내가 널 도와줄 테다. 됐습니까? Will you help me? 요청.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going to는 추측하고 뭐? 계획. 됐습니까? 칼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줘라. 다른 거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그쵸? 1, 2, 3 중에 뭔지 생각하면서 보고 있죠. 그쵸?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 계속해서 2번 It cold tonight. 오늘 밤 추울 거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Going to meet him this Sunday. 나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를 만날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계획이죠. He will cook spaghetti for us는 1, 2, 3 중에서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스파게티 요리할 것이다는 1, 2, 3 중에서 2번이죠. 의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ill be cold tonight. 오늘 밤 추울 것이다. 1, 2, 3 중에서 1번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선생님 2번 의지라면서 Be going to의 2번은 뭐예요? 계획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중에서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을 물어볼 거는 몇 번이겠어? 2번하고 3번이죠. 그래서 It will be cold tonight 하고 바꿨을 수 있는 건 뭐? Going to be cold tonight이죠. 그쵸? It is going to be cold tonight. 오늘 추울 거야. 그 다음에 3번 I'm going to meet him this Saturday, Sunday 하고 같은 표현은? 그쵸? I am planning to meet him this Sunday. 됐습니까? Be planning to do. 계획 말하기. 그 다음에 그거 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He will be back home soon. 해석하면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죠. 그러면 뭐예요? 추측이죠. 아이고야. 됐습니까? 추측이다. 그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다. He will be back home soon. 그는 곧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1번이네요. 그 다음 I'll be a teacher in the future. 나는 선생님이
될 테다. 언제? 미래. 나는 미래의 선생님이 될 테야. 그럼 뭐? 의지. 2번이죠.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가르쳐 준 적 없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Will you give me a hand?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요청 3종 세트죠. 아, 4종 세트죠. 됐습니까? 여기에 hand의 뜻은 뭐겠어요? 여기에 hand의 뜻은 당연히 무슨 뜻이겠다? 도움이란 뜻이겠죠. 손이 아니고요. 넌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니? Will you give me a hand? 됐습니까? 핸드가 손이란 뜻도 있지만 도움의 손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 you give me a hand는 결국 같은 표현이 뭐다? Will you help me? 하고 같은 얘기한 거야. Will you help me? Will you give me a hand? 오케이. 그래서 4종 세트. Would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로 바꿨을 수가 있겠다. 오케이. 1번 읽어볼까요? Will you open the door for me? 넌 나를 위해서 그 문을 좀 열어줄 수 있겠니? 라고 1, 2, 3 중에서 뭐? 3번 요청이죠. You가 있는 요청이니까 몇 종 세트라고요? 4종 세트라고요. Can you open? Will you open? Could you open? Would you open? 그 다음에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그들이 뭐 할 거래요? 떠날 거래죠. 언제? 오늘 저녁 때. 그들 오늘 저녁 때 떠날 거야. They will leave this evening. 그럼 1, 2, 3 중에서 뭐?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추측. 그들 오늘 밤에 떠날 거야.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래서 뭐? They are going to leave this evening. They are going to leave this evening. 그치 지우야. 그 다음에 She is going to call you later. 그녀는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계획의 느낌이죠. 됐습니까? 물론 추측의 느낌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Later의 반대말은 뭘까요? Later의 반대말은 Earlier죠. 어? 얘 원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얘 원래 모습이 뭘까? 얘 원래 모습 알잖아, 아니죠? 네. 응? 얘 원래 모습 몰라요? 그래. 얼리잖아, 얼리. 얼리의 뜻이 뭔데? 일찍. 얼리의 뜻은 그러면 더 일찍, 더 이전에. 얼리어는 무슨 시제랑 쓰는 게 어울릴까요? 더 일찍 이전에 라는 뜻이라는데. 그렇죠. 얘는 과거 시제랑 어울리겠죠. 그러면 earlier, early로부터 earlier가 됐다는 얘기는 뭐로부터 later가 됐을까? late로. 그래, late로부터 됐겠지. late 뜻이 뭔데? 늦은, 늦게. 그래서 later의 뜻은 나중에, 더 늦게. 그럼 later는 무슨 시제랑 같이 쓰는 게 어울릴까? 미래 시제랑 쓰는 게 어울리겠죠. I met her earlier. 나 일찍이 그녀를 만났었어. 난 예전에 그녀를 만났었어. I will meet her later. I will meet her later. 나는 나중에 그녀를 만나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will에 난 넣고 물음표 붙여달래요. 오케이. difficult 대신 쓸 수 있는 h로 시작되는 단어 다들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다? It's difficult. 그것은 어떻다? 그것은 어렵다. 그러나 he will no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그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다? Give up. He will not give up. 그러면 이 will은 1, 2, 3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의지죠. 포기 안 할 거라는 의지죠. 그것은 어려워. It's difficult, but he will no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고쳐서 읽을 준비 됐죠? 시작해볼까요?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이겠죠.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Brian 안만 길어봤자 Will he join? 하면 되는 거죠. Will he join? Will Brian join the school club? 해석하면 브라이언은 학교 동아리에 가입할 것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얘는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확실히 뭐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건? 오케이. 그래서 의지나 또는 추측의 느낌이 있죠. 제가 윌로 계획을 얘기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계획은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입니다. 브라이언은 스쿨클럽에 가입할 거니? 자, 그래서 difficult하고 같은 h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 그렇죠, hard죠. It's hard. It's difficult. hard가 가진 여러 가지 뜻 중에 어려운 difficult question, hard question. different는 뭔데? 다른. 됐습니까? different하고 difficult하고 구분하셔야죠. 하실 수 있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괄호 안에 지시대로 바꿨어라. 그래서 I'll take my camera의 뜻은 나는 내 카메라를 가지고 갈 거다, 챙겨갈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I'll take my camera. 나 카메라 챙겨갈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 집어넣으면 뭐가 되면 되겠다. My camera 하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I'll not take 해도 되겠습니다. I'll not take my camera. I won't take my camera. 오케이. 그 다음에 He will call his parents soon. 을 의문문 바꾸면 뭐가 되겠다. His parents soon. 그는 곧 부모님께 전화할 거니. Will he call his parents soon? 그는 곧 부모님께 전화할 거니. 한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바른 말 넣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A가 뭐래요? Is it heavy? Will you help me with this? Yes, I will. It's not a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이 will은 1, 2, 3 중에서 뭐예요? 요청이죠.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꼭 외워야 할 수고가 보이죠? 그쵸?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뭐라고요? Help me with A. 오케이. 이 자리에 빈칸에 놓으면 with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챙기라 했습니다. Help A with B. Help A with B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라고요? 비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라 그랬죠. Help with B.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오케이. Heavy의 반대말이 뭐더라?
오케이. 다음번에 물어보면 이제 알아야죠? 네. 됐습니까? 라이트도 뜻이 맞네요. 그러면 turn on the light 할 때 light는 전등 이런 뜻이죠. 불빛.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뭐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어. 좀 이따가 우리말로 이 뭐 대신 왔는지 좀 얘기해줘. 'It's not a problem' 해석은 뭐야?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고 있죠.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던데 그럼 그것이 뭔데? 라고 내가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A가 뭐라 그랬더니 Where the people like this style?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No, no, they won't. They will hate it. 됐습니까? 아니야,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것을 싫어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하라 그랬는데. 우리말로 뭐, 그 뭐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너를 도와주는 것은 not a problem이죠. 그러면 너를 도와주는 것 됐으니까 얘 대신에 그러면 영어로 뭐 집어넣으면 돼? 응? 영어로는 it 대신에 뭘 써도 돼? 너를 도와주다 몰라요? 그럼 너를 도와주는 것 못 만들어요? 오. 또는 뭐? Helping you with this is not a problem. To help you with this is not a problem. 이 말이죠. 오케이. 얘를 보고 이제 학교에서 뭘 하면서 배운다고요? 동명사라고 배운다고요. 얘를 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배운다고요?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라고 배운다고요. Helping you with this is not a problem. To help you with this is not a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과 be able to. can의 다양한 뜻 몇 가지가 있었더라? 지우 몇 가지가 있었어? 숫자 몇 개? 뭐? 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하고 뭐? 능력. I can swim. Can you help me? 이거부터 하자. 허락. 그리고 그쵸. Can you help me? Can I come in? I can swim. 그리고 be able to는 이 셋 중에 무슨 뜻일 때만밖에 안 된다? 능력의 뜻밖에 없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밖에 없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으로 이거 못 쓴다. 오케이. 이 뜻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몇 종 세트? 3종 세트. May 하고 뭐였어? May I come in? Can I come in? Could I come in? 그 다음에 이 뜻일 때는 4종 세트죠. WWCC.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래요. 그래서 she can cook Italian food.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서 뭐? 능력이죠. 그녀는 이탈리아의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그럼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She is able to cook Itali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Skate on the ice.
그는 그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탈 능력이 있다. 탈 수 있다.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He can skate on the 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Could you tell me about her? 너는 나에게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1, 2, 3 중에서 뭐야? 요청이죠. C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그 다음에 뻔하죠. 4번. Repair the computer. Repair.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그래서 나는 그 컴퓨터를 고칠 수, 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I can repair the computer. 능력이죠. 됐습니까? C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he can speak French. 그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다. 뭐예요? 그래서 같은 표현. To speak French. He is able to speak French. She could ride a horse. 그녀는 말을 탈 수 있었다. 그래서 뭐? 능력.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She was able to ride a horse. 과거의 능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rayons. 넌 내 크레파스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뭐야? 허락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use, you could use. 3종 세트죠. 아직도 허락이 4종이냐? May I come in? Can I come in? Could I come in? 이라고요. 그 다음에 Could you show me the way? 뭔 뜻일까? 영어스럽게 했으면 해석하면 너는 나에게 뭐 해줄 수 있겠니? 보여줄 수 있겠니? 무엇을? 그 길을 넌 나에게 그 길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니? 그래서 넌 나에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니죠? 너 나한테 길 좀 알려줄 수 있겠니? Could you show me the way? 그래서 얘는 뭐? 요청이죠? 4종 세트.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됐습니까? 오케이. For 2 hours. 뭐 뜻이죠? 그렇죠. 2시간 동안이죠.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 했죠. Okay. She's able to run. 그녀는 뭐 할 수 있다? 달릴 수 있다. Ok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long is she able to run? 됐습니까? Okay. 같은 표현은 she can run for 2 hours. 그냥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다. 마라톤 선수인 모양이죠. 2시간, 뭐, 마라톤 세계 기록이 대충 몇 시간대입니까? 2시간 10분대죠, 지금. 지금 그런가? 깨졌나?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He able to win the contest. 그는 경연대회를 우승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He could win the contest. 그는 컨테스트에 우승할 수 있었다. 언제 능력이야? 과거 능력이죠. 그 다음에 We could answer the question.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같은 표현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우리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언제 능력이야? 과거 능력이죠. We are의 과거형. We were able to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He can solve this problem. 의 뜻은?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Solve this problem. He's able to solve this problem. 그 다음에 she is able to play the guitar.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물음표라면 답이 어떻게 돼야 되지? To play the guitar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she is able to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마침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Amy was able to pass the test. 뜻은 Amy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 같은 표현. 그렇죠. Amy could pass the test. 그 다음 계속해서 물음표입니다.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너는 나의 숙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너는 내가 내 숙제 하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Could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래서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계속해서 캔에 낫 넣고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The baby cannot walk. 그 아기는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The baby isn't able to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그녀는 수영할 수 있었니? 어디서? 바다에서.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었니?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당연히 able to인데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그렇죠. Could she swim in the sea? Was she able to swim in the sea? Could she swim in the sea? 챙겼지. 같은 표현. 그 다음 계속해서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every morning.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어찌? 일찍. 얼마나 자주? 매일 아침마다. 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날 수는 없었다. 그럼 같은 표현.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하면 되겠죠? I couldn't get up early every morning. I was not able to get up early. I couldn't get up early. Are you able to drive a car? 너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냐? 같은 표현. Can you drive a car? 현재의 능력을 묻고 있죠. 그 다음. Could we buy the toy house? 그는 그 장난감 집을 살 수 있었냐? 같은 표현. Was he able to buy the toy house? 어? Could he buy? Was he able to buy? 여기 있는 건 몽땅 다 1, 2, 3 중에 능력인데 어떤 건 과거 시제고요? 어떤 건 현재 시제고?
다음, you can visit my office. 너는 나의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다.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금지하는 표현을 만들래죠. 그쵸? 금지하는 표현은 my office. 그러면 여기 can'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야? 'may not' 가능하겠죠. 'you may not visit'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나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그렇죠. Can I visit your office? 또는 May I visit your office? 또는 Could I visit your office? 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문은 You can visit을 의문 만들면 뭐? 그렇죠. Can you visit my office?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얘는 뭐예요? 요청이죠. 넌 나의 사무실을 방문해 줄 수 있겠니?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Could you visit? Will you visit? Would you visit?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able to win the race. 그는 경주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죠. 그러면 여기다 난 넣으면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그는 우승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그는 레이스에서 우승할 수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as he able to win the race? 하고 물음표 꼭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e was able to win the rac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얘가 분명히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하나밖에 없죠. 능력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He could win the race겠죠. 그럼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He couldn't win the race겠죠. 그 다음에 Was he able to win the race?는 같은 표현이 뭐야? Was he able to win the race?는 같은 표현이 뭐겠어요? 그렇지. Could he win the race?겠죠? He was able to win the race. He could win the race. He wasn't able to win the race. He couldn't win the race. Was he able to win the race? Could he win the r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 누가? 내가 무엇을? 너의 우산을 뭐 해야 될까요? 빌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Can I borrow your umbrella?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May I borrow? Could I borrow? Can I borrow?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 허락을 물어봤는데 허락해 준다면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Any fish를 뭐 할 수 없었다? 잡을 수 없었다. 영어 표현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뭔 can't입니까? couldn't지.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잡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잡을 수 없었답니다. He couldn't catch any fish in the river. 그러면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He wasn't able to catch any fish in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녀는 오케이. 뭐 할 수 있니? 춤출 수 있니? 춤을 잘 출 수 있니?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춤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춤출 수 있니? 어찌? 잘. 그녀는 잘 춤출 수 있니? 그래서 무슨 시제 능력이야 이거? 현재 시제 능력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다? Is she able to dance well? 하면 되겠죠. Is she able to dance well? 그러면 얘는 뭐 묻기도 미안한데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그럼 Is she able to dance well?랑 같은 표현이 뭐다? 같은 표현이 뭐다? Can she dance well? 이겠죠. 그냥 춤을 잘 출 수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포커스 40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문제 풀이 못했구나. 문제 풀이 해야지 또 워크북 하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